버프도 시킨다 보니네. 어, 컨버로 오면 어, 시미시티는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도와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부자 하시 부자로 하시고 무슨 사연나 화제가다 화제. 어우 질러 무빙 컨트롤이 좋구만. 존나 짜증나거든요 이거 진짜? 부스티가 링을 또 열받게 쓰잖아요. 진짜 개열받습니다. 하네 또 시청자분이네 하필 아버지님. 오! 아 뭐야 아웃 빠졌었어? 이거 못 보면 어떡하니. 와 그러시죠? 비생은? 파이어를 오픈마인드였네요. 타야 깨겠다. 스파이어를 여기다 지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링을 벌어오 있는 거야 여기다가 못 찍게 하려고. 나만의 약간 센스 플레이 해야지. 센스 플레이 안 지어도 지금 무슨 웃기네. 스파이어를 지으려 하는데 안 지어지죠. 여기다 벌어오 일부러 해놨거든요. 아 또 스파이어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어 이번에 또 스파이어 또 깨러가면 되겠는데. 스파이어 잘못 지으려고
버러가 이렇게 좋게 쓰이네. 좋게 쓰이네. 융성할 수 있으면 이제 장군이 형님 같은 팀원 만나면은 야, 스파가 난리 졌는데? 근데 이거 멘탈 나가겠는데? 아, 그냥 확실히 한시 형님도 50% 방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으시다. 포타연이 막판이라 해서 50% 방을 한 건데, 아직 좀 가스도 안 캐시고, 솔직히 이번에도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겠지. 끝나듯이 오네. 막았네. 또 스파이 아직도. 아, 또 스파이 올릴라 했는데 못 올려. 웃기네. 스파이로 못 올려서 리스 때문에 못 올려서 또 여기다 지어. 아까 여기다 지어 스파이 깨졌는데. 나 웃기네. 물량 진짜 많네. 와, 이번 판 진짜 완벽한 승리인데? 진짜로? 6시만 지리치고 나갈 것 같아. 그치, 6시가 좀 잘하더라. 스파이어 여기다 지워줘서 이겼다. 불리했거든. 아, 호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쇼타 형님이 잘하시네.